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데일리의 프리미어 바이오 콘텐츠 플랫폼 팜 이데일리가 선정한 바이오 10개사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는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40%가 넘었습니까? 네, 헬스케어 지수 상승률보다 네. 두 배 높았습니다. 연초에 한 거죠? 네, 지난해 초에 저희가 이제 10곳을 꼽아서 연재를 이렇게 그 기업에 대해 소개하는 연재를 했고 네. 이제 연말에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수익률을 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수익률이 좋았던 거군요. 네, 네. 네,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파미데일리가 소개한 10곳 기업 주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수익률이 정확히 42.1%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헬스케어 지수 상승률은 21.1%였습니다. 20% 포인트 차이가 난 겁니다. 네. 수익률 증감률로 따지면 같은 투자금을 팜 이데일리가 소개한 이 10곳에 투자를 했다면 헬스케어 지수에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률보다 이 99.5% 수익률이 더 높아졌을 거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네. KRX 300 헬스케어 지수는요, 코스피, 코스닥의 주요 헬스케어 기업 300 종목을 시가총액 등에 따라서 가중 평균해서 만든 지수입니다. 파미데일리 유망바이오 수익률은 2023년 1월 2일 종가 기준 10곳의 기업 주가를 더한 값 더한 합과 그리고 2023년 12월 28일 종가 기준 주가를 더한 합의 증가율을 따져서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비중은 모두 1로 뒀습니다. 네, 지금 그냥 최고의 수익률이 40%가 아니라 42%가 아니라 이 평균 수익률이 42%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팜 이데일리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팜 이데일리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이제 투자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기사들을 유료로 좀 기사를 쓰는 아, 유료군요. 네, 네. 그런 곳입니다. 이데일리의 소속이고요. 투자자들이 저희의 기사를 보고 유료로 먼저 기사를 보고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이라던가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이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심층 취재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해서 다른 매체들보다 조금 더 발빠르게 취재한 내용들을 전달해드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팜 이데일리는 다른 매체에서 볼 수 없고요. 또 당연히 이데일리에서도 볼 수 없는 유료 사이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높은 수익률 나타낸 곳은 어디입니까? 네, 주가 수익률 1위를 기록한 곳은 알테오젤입니다. 주가는 1월 2일 종가 기준 39,600원에서 12월 14일 69,400원으로 무려 148.7% 상승했습니다. 알테오젤은 글로벌 빅파마 머크와의 매각설 그리고 이 머크와 독점 계약 등의 이슈로 시장 관심을 좀 크게 받았는데요. 알테오젤은 머크의 이전에 기술 이전했던 인간 히알루론이다제 그 플랫폼의 계약 구조를 기존의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계약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독점으로 계약하면 아무래도 이제 로열티 같은 게 추가로 이제 더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높은 거고요. 조만간 이제 협상의 결론이 날 거라고 이제 시장에서 추측이 돌고 있어서 주가가 여전히 변동성이 심하고 좀 이렇게 계속 상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주가 상승률을 나타낸 곳은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1월 2일 종가 기준 8,453원에서 12월 28일 16,850원으로 99.3% 상승했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100% 가까운 상승률이고요. 네. 에이프릴 바이오는 약물이 이제 체내에서 약효가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반감기를 늘려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신약 개발사입니다. 2021년에 덴마크 제약사 룬드백이라는 곳에 우리 돈 5,400억 원 규모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을 한번 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제 올해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주가도 덩달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다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느 다른 바이오 벤처들과 다르게 재무 리스크가 좀 적다는 점에서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 보유 현금액은 740억 원 수준인데 2028년 만기되는 150억 원 규모 전환 사채 외에는 재무 부담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미데일리는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의 이러한 경쟁력들을 좀 선제적으로 보도를 했고 주가도 이제 마침 잘 따라와줘서 이렇게 좀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수익률 3위는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주가 8,650원에서 12월 28일 11,470원으로 32.6% 상승했고요. 이제 내년부터 세계보건기구 WHO에 콜레라 백신을 독점 공급하게 됐다는 소식을 이제 전했고 이데일리도 관련 소식 좀 선제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한양행이 22% 상승해서 헬스케어 지수 상승률 소폭 앞섰습니다. 유한양행은 폐암신약인 렉라자에 대해서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얀센이랑 FDA 허가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상위 상승률 상위 세 개 종목을 좀 알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기대보다 오르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연초 유망 바이오 기업으로 꼽혔지만 아직 시장 주목을 받지 못한 기업도 있습니다. 지노맨 컴퍼니인데요. 2023년 마감 종가 12,490원으로 2023년 1월 2일 대비 27.2% 하락했습니다. 아, 오르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건 내렸군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대표 주자로도 꼽히는데요. 지노맥 컴퍼니는 미국 FDA에서 이제 처음으로 다른 이제 제약사에 대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승인이 나면서 주가도 덩달아서 상승을 한때 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뚜렷한 사업 성과가 없다는 시장 평가를 받으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회사는 최근에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인력 감축을 했고요. 연구 개발비 최적화 방안 등을 열심히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 NK맥스는요. 무상 증자를 최근에 단행했는데 신주 상장 부담감이 일시적으로 좀 하락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옵니다. 12월 6일, 그러니까 지난달 6일 날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 무상증자 외에 이제 미국에 이어서 캐나다에서 알츠하이머 임상시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소식에 또 시장에서 이제 다시 반기는 모습입니다. 네. 네, 퓨처캠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치료용 PET 방사성 의약품 기술 수출 본계약 체결이 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 상승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 그리고 낮은 종목들 알아봤는데요. 자, 올해도 팜이데일리 유망 바이오 시리즈 연재할 계획이라고요. 네, 팜이데일리는 이제 이달부터 이제 올 한 해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낼 걸로 예상되는 또 투자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 기업 10개를 선정해서 심층 분석한 기획 시리즈 2024 유망바이오 톱10을 또 이제 보도할 예정입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올렸었던 종목들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한번 팜이데일리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